이번 시간에는 정정 아치입니다. 정정 아치. 단순 보형 아치 반응용입니다. 이 반력과 부재력도입니다.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세요. 자, 여기도 VA가 생길 거고, HA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VP가 생길 거고요. 자, 먼저 똑같아요. 첫 번째, 반력을 구하겠습니다. 먼저 시그마 FX는 0, 오른쪽은 플러스, 따라서 HA는 0. 자, 바로 작성합시다. 이거는 0이라고 했어요. 맞죠? 그 다음에 두 번째, 여기를 포인트를 잡겠습니다. 이걸 가지고 돌립시다. 자, 시그마 MA는 0, 시계 방향 플러스, 따라서 P 곱하기 R, 맞죠? 마이너스 VB 곱하기 ER은 0. 따라서 VB는 2분의 P 올라가는 거죠. VB가 2분의 P라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 시그마 FY는 0입니다. 올라가는 거 플러스. 따라서 VA 플러스 2분의 P는 P다. 따라서 VA의 반력은 2분의 P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. 여기까지는 다 이상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. 자, 먼저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학대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것도 2분의 P라고 했죠. 자, 이 부분을 학대로 하면 이렇습니다. 여기에 두 가지 힘이 분류가 되겠죠. 즉,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힘이 P가 주어진다고 하면, 맞죠? 여기에 지금 이 각도가 세타라고 했죠. 그 다음에 이 각도도 세타고 여기가 Y입니다. 이 반지름 R이 되고요. 여기가 X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식은 똑같이 90도 나오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이 값은 2분의 P, 아, 이거 2분의 P지. 2분의 P 사인 세타가 되고, 이거는 2분의 P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. 똑같아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부분도 2분의 P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는 2분의 P 사인 세타, 2분의 P 코사인 세타,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,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축방향력입니다. 축방향력. 따라서, 자, 부재력. 첫 번째, 축방향력은 말 그대로 H 세타는 마이너스 VA 코사인 세타, 마이너스 2분의 P 코사인 세타 압축이 됩니다.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. 이 얘기 맞죠? 따라서 이 부분 P가 들어가고 이쪽에 있을 때는 이 안쪽에는 양쪽으로 압축으로 2분의 P 코사인 세타가 된다, 이 뜻입니다. 이해됐나요? 두 번째, 따라서 두 번째 전단력입니다. 전단력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부분이죠.
그래서 V 세타는 VA 사인 세타, 즉 2분의 P 사인 세타가 됩니다. 세 번째, 힘 모멘트입니다. 힘 모멘트에서는 M 세타는 VA의 X는 2분의 P 곱하기 R-R 코사인 세타는 2분의 PR 1-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. 자,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AFD는 A, B, C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? 2분의 P 코사인 세타 됩니다. 이것도 2분의 P 코사인 세타. SFD는 자, 여기서부터 A, B, C라고 하면 이쪽은 플러스 2분의 P 사인 세타. 여기서 내려와야죠. P가 내려와야죠. 다시 이쪽으로. 마이너스. 이것도 2분의 P 사인 세타. 이게 뭐다? 여기서 P만큼 내려오는 거예요. 자, BMD입니다. BMD 힘 모멘트들은 A, B, C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, 아, 플러스죠. 여기가 얼마? 2분의 PR 1- 코사인 세타. 이 값이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정정 아치 부분에 단수 모형 아치에 대한 반력과 부재를 들었는데, 이거는 이렇게 쪼갠다는 거, 그리고 안에 곡선으로 된다는 거,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좀 논스톱으로 가고 있습니다. 2022년 5월 28일 안병이었습니다. The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 이상 안병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